아이슬란드에서 대형 화산이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영하권의 날씨 속에 주민 2만 8천 명이 온수를 쓰지 못하고 있는데 인근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갈라진 땅 틈에서 나온 용암이 화산 주변을 뒤덮었습니다. 용암이 도로를 가로질러 흘러나오자 작업을 하던 포크레인은 황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현지 시간 8일 오전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아이슬란드 기상청은 수도에서 남서쪽으로 40km 떨어진 레이캬네스 반도에서 화산이 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분화 당시 용암은 80m 높이까지 분수처럼 솟아올랐습니다. The sky was all red and it seemed very close. And it was at that moment that we saw, you know, that this was serious and very real. 화산 폭발로 인근 수도관이 터져 2만 8천 명은 온수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하권 추운 날씨에 일어난 사고에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인근 학교는 모두 문을 닫았고 유명 관광지 블루라군 온천도 일시 폐쇄했습니다. But the problem here is the lava is flowing towards west and it flowed over the road already. 이 지역은 지난달 15일에도 화산이 폭발해 주민 4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로 평균 4에서 5년마다 화산이 분출합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